지아의 썬데이 기탐. 네,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JHS 페달 쭉 가봅니다. 짠. 짠짜라짠짜라짠. 오! 화이트. 오, 밀크맨. 더 밀크맨. 와우. 얘는요, 드라이브랑 딜레이가 한 번에 되는 그런 페달입니다. 옛날 진짜 60, 70년대의 사운드, 뭐 락커빌리에서부터 뭐 블루지한 사운드까지 좀 사운드 메이킹에 유용한 그런 페달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 이게 스위치 이 노브들도 지금 뭔가 딜레이와 부스터로 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무게도 괜찮아요. 한 350g? 280g이구나. 미니 페달만 하다가 이걸 하려니 잘 못 맞추겠네요. 280g. 예, 굉장히 가벼운 그런 경량의 페달이고요. 정말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게 딱 한눈에 확 눈에 띄네요. 그러면은 JHS사의 더 밀크맨 한번 소리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름도 예쁜 하얀 네. 밀크맨. 나단 JHS사 이펙터 더 밀크맨입니다. 이게 이런 것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나오네요, 이게. 요 워낙 이제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뭐 락커빌리나 네. 뭐 올드스쿨이나 뭐 이런 완전 블루스 펑키 느낌의 블루스 펑키라기보다는 좀 끈적이다기보다는 좀 날르는 락커빌리인데 60년대 이전 막 엘비스 그렇죠. 프레슬리 전 막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그런데 그게 이제 녹음을 할 때 딜레이는 없었고요 그때. 네네. 그러니까 거의 스프링 테이프로 딱딱한 벽 화장실이라든지 맞아요. 샤워실 같은 분위기에서 녹음을 해서 이제 리플렉션 마이크를 써갖고 녹음을 했을 텐데 그러면 띠릭 이렇게 울려요.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쁜 딜레이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장르로 잡히니까 듣는 사람들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숏 딜레이가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띠릭 띠릭 이었는데 이제 막 디지털 딜레이, 아날로그 딜레이, 뭐 컴팩트 딜레이의 보급으로 맞아요. 그건 이제 그건 구시대 유물이다. 맞아요, 요, 맞아요. 요새는 한번 리플렉션 하는데 한 2, 3초도 걸린다. 땡, 땡. 그렇지. 땡, 뭐 이런 나. 근데 그게 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줄 알았는데 또 나오고. 와. 또 사라질 줄 알았는데 또 나오고. 이제는 완전히 사라질 줄 알고 딜레이를 짧게 맞추면 되잖아요. 맞아요. DD3 같은 거 사갖고 짧게 맞추면 되는데 그 소리가 너무 디지털 틱하다고. 그렇죠. 또 이렇게까지 또 그 하이엔드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까지 또 복각을 해야 되면. 야, 이 사람들 참 지독하네요. 정말 그들만의 그네들을 네. 위한 네, 뭐 그런 딜레이와 부스트가 합쳐진 그런 페달이라고 하면. 또 딜레이랑 부스터랑 합쳐놓은 게 이게 보통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음악적인 면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네. 이제 뭐 블루스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는 정말 정통적인 이렇게 했지만 그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컨츄리도 있고요. 컨츄리가 거기 근해 나라들에서는 이제 그 트로트니까 네. 컨츄리나 락커빌리 뭐 이 정도의 색깔이 워낙 또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그 색깔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쉽게 페달 하나로 뭔 사운드를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나온 페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50년대, 60년대 장비를 사서 그런 사운드를 내려면 그렇죠. 돈이 많이 들고 또 많이 들겠지만 없겠죠. 남아있는 게 없겠죠. 예. 이미 다 단종됐거나 뭐 그 사운드 찾는 것도 일이니까 네 거를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노브 설명 잠깐 들어갈게요. 노브랑 여기, 노브랑 사운드랑 잘 이해가 안 가요. 노브 이름하고 네. 사운드가 어떻게 나올 슬랩. 것인가 좀 네. 이해가 잘 안 가요. 슬랩. 자 슬랩. 이쪽은 이제 딜레이 타임인데요. 타임이 굉장히 짧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타임이라고 하시고 이제 딜레이
그쵸, 딜레이 타임 슬랩, 때리는 슬랩 부닥친다. 어, 뭐. 지, 때리는 느낌의 예. 뒤에 이제 나오는 예. 피드백 예. 타임인데 예. 아 이걸 또 자 소리를 들어보셔야죠. 자. 이게 로 이게 롱이야 제일... 롱. 롱. 이게 어. 한 0.1초도 안 될 것 같은데. 0.3초 정도 되겠다. 아, 5초. 0.5초 어, 정도? 네. 이게 롱 딜레이 아무튼 슬랩 때리는 뒤에 음을 이렇게 해 주는 거고요. 왜냐면은 보통 락커빌레 이런 거는 얘를 틀어 놔요, 그냥. 아, 그렇게. 얘를 그냥 켜 놓잖아요. 거기에 발라지는 그런 어, 딜레이로 오는. 그렇죠. 그렇죠. 좀 극적인 사운드에서 말이죠. 자. 자 그리고 얘 믹스는요 말 그대로 믹스 딜레이와 원음 사이드 믹스 차이고 있고 리피트 얘도 리피트 지금 풀인데 두 번 네 두 번 리피트를 줄이면 한 번 어 제일 늘리면 두 번 나랑 아니 나 아 네 번 정도 있는데 뒤에 세 개는 거의 안 들려요. 아 세 개 정도 있네. 앞에 것만 좀 확실하고 뒤에 거는 좀 그렇죠. 너무 그렇죠 그렇죠 선호게 선호게 나오네요. 네. 자 리피트로 이제 우선은 믹스 리피트 그리고 EQ는 이제 딜레이 뒤에 나오는 이제 방 이제 어둡고 뒤에 나오는 EQ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하기 전에 소리가 없어져. 네, 뒤쪽에 나오는 EQ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면 되겠습니다. 네. 좀 밝게 해볼까요? 네네네. 요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는 말 그대로 부스터예요. 지금 이 정도 사운드에서 어 부스터 많이 되네요. 아까 껐을 때랑 부스터 그러니까 락커빌리만 이렇게 리듬 치다가 자기 솔로 파트에서 어. 부스터를 걸어주는 거야.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연주를 한번 가볼게요. 우리 다 켜놓고 효과는 만점이네. 진짜 효과 진짜 제가 락커빌리 저희 그 우리나라에 그 뭐 락타이거즈 지금은 락타이거즈. 이제 스트릿건즈라고 네. 돼 있죠. 스트릿건즈 오빠들을 좀 알고 있는데 공연 볼 때마다 와 진짜 정말 신난다 락커빌리 김치빌리라고 해서 저희 나라 그 우리나라의 느낌 그 김치 사운드 김치빌리라는 장르를 좀 이렇게 구현해 나가는 그런 스트릿건즈라는 밴드가 있어요. 진짜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추천해주고 싶어. 이거 진짜 딱 그 스트릿건즈 거야.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하나 샀을 거든. 샀을 것 같아. 혹시 엔도저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정말 되게 유일무이한 밴드거든요. 그 여성 보컬 분도 같이 계세요 아직도? 아직 아니요. 어. 어, 그 언니는 뭐 일본에 갔다는 어. 얘기가 있어. 되게 한 몇 년 전에 이미 좀 빠져나가셨고요. 어. 지금 타이거 오빠가 메인 아 타이거 오빠 기타를 치고. 메인 보컬 오빠가 따로 있죠. 따로 있어요? 오, 남자로 다 했구나. 네, 다 남자로. 스트릿건즈라고 해서 굉장히 멋있는 밴드입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사운드예요. 네, 얼마나 잘 구현해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팬더죠, 혹시 락카빌리는? 아, 그럴까요? 네. 좀 마샬을 확인을 못했는데 그냥 팬더에 팬더. 팬더 마샬 이렇게 합시다. 팬더. 오케이. 그럽시다. 마샬은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아 이거 컨트라베이스. 네 그런 거. 아 그 거기 스트릿건즈에서 로이 오빠라고 네. 컨트라베이스 치는 오빠 있는데 그 오빠 소찬이 씨랑 결혼 했어요? 네 한다고 발표하는 오우. 한 기사까지 봤는데 예 네, 결혼을 하셨는지 이제 할 건지는 확인을 못해가지고 아무튼 예 늦었지만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샬로 했다가 지금 팬더 앰프 말고 마샬로 했다가
하는 거지. 솔로 솔로. 자, 역시 팬더여야 돼. 팬더. 여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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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러다가 터지는 거지 이제. 자 이제 어떤 내, 장르 내가 하나 사야 되겠는데? 아 그죠? 아 이거 너무 재밌어 하시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기타 치는 건 또 오랜만에 보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장르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초반에 이렇게 좀 터지기 전에 발라드 천천히. 식으로 뭔가 하와이안 느낌을 좀 내기도 하고요. 이게 좀 여러모로 잘만 쓰면 굉장히 세련된 느낌도 낼 수 있는데 그런 페달인 것 같습니다. 자 한 줄표 생각해 예.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저번에 했던 것 중에 앤디 티무스 시그네처 이거 JHS 이펙터 D-AT 네 앤디 티무스 시그네처 우리 했었는데요 네. 드라이브였죠? 자 거기에 대한 한 줄평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마로 블링 깁스님이 아래 앵그리 찰리랑 비교하면서 들어보는데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네요 하면서 한 줄평 화는 났지만 욕은 안 한다 어허. 라고 했습니다. 뭐 괜찮네요. 마마로 블링 깁슨 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 평. 너무 일본적이어서 미국적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미국적인. 너무 아... 한 곳을 파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리지널이 된 것 같은데. 아. 살짝 색깔을 확실히 한 페달은 네. 되게 오랜만에 처음 볼 수도 있어요. 이 음악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페달 같은 느낌. 하지만 또 사운드는 듣기에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네. 사운드죠. 전주평 드리겠습니다. 바다 위에 태닝 오일. 그렇죠. 네. 네, 뭔가 이렇게 좀 울렁울렁울렁울렁 딱 보이지 않나요 네. 사운드가? 네, 바다 위에 태닝 오일. 태닝 오일 바르고 바다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안 들어갈 수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좀 닦고 좀 이렇게 좀 들어가세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거 그 획기적 점수 합쳐서 드리겠습니다. 야. K대 와인? 점수 좀 봐버렸어. 몇 대? 몇? 짜잔, 9점. 와, 저 7점 줬어. 네. 이런 걸 생각해낼 수 있는 이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경외심.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아무나 생각해낼 우리 국내에서 절대 생산될 수 네. 없는 뭐 그런 류의 이펙터 네. 페달이었습니다. 네, 아 이게 그 밀크맨. 네, 말 그대로 참 밀크밀크하네요. 네. 자, 바다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페달과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JHS와 함께하는 시간 만들어 볼 텐데요. 또 어떤 기호가 기다리고 있을지 얘도 조금 획기적입니다. 얘도 되게 오타쿠스러워요, 사실은.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여러분들 안녕.